경상남도 등 남부 지역의 겨울 가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요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 창녕의 45만 명에게 생활 용수 등을 공급하는 밀양댐.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나무도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해 강수량이 예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밀양댐으로 유입되던 물의 양도 2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유입량이 줄다 보니 자연히 저수량도 줄어 댐이 말라버린 겁니다. 현재 2001년 준공 이후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26.5%로 예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근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양수 시설이 있는 저수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양수 시설이 없는 곳은 농사를 어찌 지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도 봄에 비가 많이 안 오면은 농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모내기도 못하니까 그 지장이 많아요. 밀양강에서 인근 저수지에 물을 조류시키고 있으며 인근 저수지에서 신의양 저수지까지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저수량 70%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상황. 정부가 가뭄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동안 큰 비 소식이 없어 관계기관과 농민들의 근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